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? 둘이 사랑 싸움했어? 세진이가 김 대표랑 헤어졌다길래. 아, 네. 늘 싸우잖아요, 연인들은. 밤에 통화하는 것 같던데 그때도 싸운 거야? 네? 아닌데요. 이상하네. 방에서 분명히 김 대표 목소리가 났는데. 그래요? 또 뭘 하던가요? 세진 씨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궁금해서요. 우리 애가 앙칼져 보여도 보기보다 순진해.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. 어젯밤에도 작은 사모님이 오늘 쇼에 오시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. 아니 세상에 그런 비서가 어딨어. 작은 사모님이요? 응. 왜? 아, 아닙니다. 죄송해요. 회사에 급한 일이 있는 걸 깜빡했네요. 제가 다음에 또 모실게요, 장모님. 장모님? 오늘 저희 집에 오신 거 저랑 말씀 나누신 건 비밀로 해주세요. 세진 씨가 또 저 안 만나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야지. 아, 걱정 마, 사위. 홍상모. 고생이 많다. 어떻게 준비 잘 돼가? 네, 아버지. 홍정모. 예. 어때, 무대가? 네,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것만 작은 사모님한테 전달하면 돼. 김준아, 오연두, 니들은 오늘부로 끝이야. 실장님, 작은 사모님 곧 도착하신대요. 어, 그래, 알았어. 아, 제가 모시겠습니다. 고마워, 장 실장. 작은 사모님, 제가 전달해드릴 게 있는데. 여기서 또 뵙네요. 어, 김 대표. 여기서 또 보네요. 두 분 잘 어울려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에스코트 하겠습니다. 들어가시죠. 장 실장은 내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. 어머니 오셨어요? 여보, 저 왔어요. 왔어요. 김 대표도 왔네요. 회사에 중요한 일인데 와봐야죠. 아, 들어가시죠. 여보. 안 따라오고 뭐해요? 네, 대표님.